Bonjour, je m'appelle Angela ou Bulkar. Je suis là pour filmer avec Jeongseon Wontangnim et j'ai très hâte. Merci. Oh. Today's makeup model is to introduce you, but I know a person. Welcome. Here, sit down.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TVN이라는, 그쵸? 네. 지적 생명체라는 네. 다큐멘터리에서. 네, 세상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뽑았는데 아는 친구야. 되게 신기한 인연이죠, 그죠? 제가 싱가포르 전에도 프랑스에서도 살다 오고 미국에서도 좀 살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잘 안 꾸미게 된다. 그러면 프랑스에서나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식 화장이 인기가 있어요? 프랑스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싱가포르는 약간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이니스프리 이런 거 엄청 럭셔리화돼 있고 매장들이. 네. 그러면은 우리 물결 씨랑 같이 K-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한번 물결 씨의 얼굴에 맞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마음에 드는 게 나는 퍼스널 컬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눈동자거든요. 눈동자가 오렌지 브라운 컬러에 너무 이국적이고 예뻐요. 이런 분들은, 이런 친구는 사실 아이 메이크업에 좀 포인트를 좀 훨씬 예뻐지거든요. 피부톤과 눈가, 이마, 그 다음에 코 주변의 색이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한 톤으로 좀 균일하게 맞춰주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이 될 것 같고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가 위쪽과 눈가 아래쪽으로 보자면 여기 표면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면을 활용해서 위로 시선이 옮겨져 있는 것을 아래로 조금만 같이 갖고 내려와주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밸런스가 맞으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얼굴형과 예쁜 눈을 더 예뻐 보이게 아이 메이크업에 좀 집중하면서 메이크업을 좀 진행해 볼게요. 퍼스널 컬러가 나온다? 퍼스널 컬러가 나오려면 자 이제 오렌지 브라운 톤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눈동자가 오렌지 톤을 일단 쓸 거야. 이렇게 옐로우가 패밀리 컬러야. 이런 계열의 애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렌지 브라운에 맞는 컬러겠지? 그 다음에 옐로우의 보색이 뭐냐면 보라색이야. 라벤더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있으면 컬러 코렉팅, 피부가 조금 균일해 보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렌지 컬러를 먼저 눈가 주변에 콩콩콩콩콩 이렇게 찍어줘. 그 다음에 옐로우 컬러를 또 사이사이에 넣어서 조금 화사한 역할을, 오렌지보단 조금 화사하겠지 이 색이? 이마에도 살짝 넣어줘. 입가나 이런 데도 이 컬러를 살짝 넣어줘. 그래서 약간 푸릇푸릇한 톤을 반대되는 색으로 잡아주는 거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벤더는, 아까 눈가 메이크업을 내가 좀 하기로 했잖아. 눈가에 화사한 아이들을 살짝 집어넣어서 눈가가 조금 더 신비스럽고 예뻐 보이게 조절하는 거. 자, 여기에 이제 이 파운데이션을 브러쉬와 퍼프를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일단 먼저 이 컬러는 라이트 컬러예요. 라이트 컬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얼굴의 톤이 조금 밝고 목톤은 조금 다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나의 컨셉은 목톤하고 맞춰줘야 하지만 피부 질감이 너무 고운 데다가 보기에는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데 여기에 목톤하고 맞는 색을 했을 때 약간 피부 결에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컨디션이 조금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쉐이딩이나 어떤 다른 컬러로 목톤과 맞춰줄 생각이에요. 자, 이제 V존에서부터 여기가 V존이거든. 여기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싹 넣어주는데 자, V존에서부터 칠하겠습니다. 컬러 코렉팅이 이렇게 화사하게 입혀지면서 V존 안쪽으로. 근데 붓이 진짜
사람 손가락 같아요. 그 되게 느낌이. 어, 좀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 우리 물결이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지 아토피가 문제라고. 이 알았어요. 아토피가 문제였는지.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서 바로 두꺼워 보이고 얼룩져 보이고 피부 톤이 균일하지 않아 보이는 데다가 실제로 그 부분이 많이 간지럽거나 많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보통 대체적으로 그 부위는 살짝 걷어내고 안 바른다거나 살짝살짝 피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연결해줘야 될 때 아주 살짝만 해줘야지 그냥 다른 평상시 다른 피부톤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똘똘하게 안 하고 있었어. 베이스 메이크업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사실 배우고 싶은 거잖아. 네. 배우고 싶은 거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토피를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를 조금 알려줄게요. 우리 물결이가 여기 보면은 빨갛게 여기가 지금 아토피성 피부고 그 다음에 턱선 여기 그러니까 왜 얼룩덜룩하다고 느꼈던 데는 다 아토피가 있는 부위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눈가 그 다음에 이마 조금 이때는 제형 자체를 조금 고보습 크림이라든가 혹은 에센스 이런 것들을 파운데이션 요 커버에 살짝만 더세요. 요거는 물크림이라고 하는 건데 살짝 이렇게 한 방울 덜어서 요 위에서 요렇게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 있죠? 그냥 이거 제형만 얹으면 파운데이션 기껏 해놨는데 벗겨지거든. 아토피에는 약간 트랜스페런트한 제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살살살살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아토피 있는 부위에 약간 이렇게 떡져 있고 피부 톤이 균일하지 않아서 생겨있는 피부의 질감을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심하구나, 아토피가. 이게 지금 미세하게 아토피이기 때문에 각질이 싹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를 싹 걷어내주면서 커버해주면서 걷어내주면서 커버해주면서 약간 아토피 있는 데는 학교에서 약간 왜 반항아들 있지 그런 애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건들면 안 돼. 얘네들은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해줘야 썽을 안 내거든. 그러니까 살살. 자, 일단 균일한 톤은 잡혀 보이나요? 한번 볼까요? 와. 볼터치를 할 때는 보통 나는 파우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터치를 쓰는데 어떤 파우더를 쓰냐면 펄 파우더 한번 이렇게 그다음에 볼터치랑 반반 섞는 거예요. 그 대신 볼터치가 좀 많아지면 아토피도 있고 너무나 건조해지기도 하고 건조함이 더 아토피를 조금 더 드러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소량만 이렇게 묻혀서 이거는 그냥 법칙이라고 보면 되는데 V존과 코끝이 만난 지점에 퐁 찍어서 동글동글동글 굴려주는 거야. 동글동글동글. 코끝과 V존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하면 가장 안정적인 볼터치 표현이 되는 거지. 콩콩콩콩 찍어서 그런데 너무 건조해 보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잔여물을 이렇게 잘 조색한 걸 이렇게 놨거든. 자, 얘를 한번 다시 눈두덩으로 가져가서 콩콩. 요즘에 막 블러셔 막 코에도 하고 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채널 봤구나? 맞아. 여기 하는 거를 내가 알려줬어.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페인팅 기법인데 실제로 볼터치를 여기서 썼지만 여기에서 쓰여진 색감이 브러쉬에서 다 잔여물이 남은 상태에서 턱에 살짝 넣어주고 코끝에 살짝 넣어주고 이마에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나만의 혈색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좀 중요한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물결이는 지금 이 윗부분보다는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메이크업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아이섀도우를 위쪽에 치중하지 말고 언더 쪽에 치중하자는 이야기. 맞아요. 위쪽에 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 답답해 보여. 답답해 보여. 맞아. 그래서 자, 이 컬러를 살짝 묻혀서
섀도우에 묻혀서 언더 쪽에 넣어줄 거야. 그래서 동공하고 만나는 지점에 공 찍어서 싹.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많은 피그먼트를 두고 나머지는 나머지 분량으로 이렇게 로스트 앤 파운드. 여기 파운드, 여기는 로스트. 싹 사라지게. 이런 정도로 언더에만 주는 거야. 오렌지 브라운에서 나오는 컬러감들을 살짝 묻혀서 요 두 가지 컬러 섞었거든? 요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자 이렇게 묻혀놓고 아이라이너 브러쉬 요 컬러, 아까 썼던 컬러 요 컬러를 반반씩 묻혀줘.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잠깐 감고 쌍꺼풀 부위만 더도 덜도 아니고 그냥 쌍꺼풀 부위만 싹 섀도우를 칠할 거야. 요 진하기가 앞쪽까지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부분이 답답해지면 눈매가 사나워 보이는 효과, 또 너무 메이크업이 진하거나 표현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표면으로 보면 한 반 정도만 섀도우를 하면서 사라져. 그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묻혔잖아, 그치? 포인트 브러쉬로 이렇게 묻힌 애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언더에서 나오는 지점에서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야. 아래 면적을 활용하면서 섀도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렌지 브라운 컬러의 눈동자를 이 아이가 싹 감싸면서 이렇게 섀도우가 되듯이 표현해주고 바깥쪽 면, 언더 쪽 면을 조금 더 포인트 주면서 시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깨끗한 브러쉬로 브러쉬가 기본적으로 많아야겠네. 그치, 아이 메이크업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다섯 개 정도 있으면 될 한 개 있는데 이 영상 보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섀도우 브러쉬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잘 연결해 주듯이 슥 펴줘. 그래서 언더 쪽에 보통 사람들이 언더 쪽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은 왠지 막 진해질 것 같고 왠지 막 겁내하고 사람들이 그러거든. 근데 얼굴 구조에 따라 물결이처럼 아랫면적에 있는 볼터치와 섀도우 이런 밸런스를 잡아주면 훨씬 더 균형 잡혀 보이고 그 위에서 이 컬러감을 위쪽에서는 조금 덜 진한 느낌으로 살짝 그냥 밸런스만 잡아주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메이크업이 되는데 사람들이 잘 그런 것들을 몰라. 그래서 쌍꺼풀도 더 선명해 보이고 그러게요. 전체적인 눈매나 얼굴 균형도 쭈뼛해 보이고 짧아지면서 이제 하이라이트 컬러인데 이 하이라이트 컬러를 살짝 묻혀서 동공하고 만나는 지점을 퐁 찍어주면서 싹 연결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 컬러들 있죠. 이렇게 하이라이트 컬러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앞쪽은 절대로 진한 컬러가 들어오면 안 돼. 왜 그래? 여기가 답답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왜 더 그러냐면 아이브로우가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게 이 부위에 있고 여기 콧날과 눈과 눈 사이의 거리로 봤을 때 그렇게 넓지 않거든. 저는 약간 아이라인도 안 어울리는 스타일인가요? 아이라인을 하면 안 돼. 왜 그러게? 몰라요. 양쪽에 쌍꺼풀이 겉쌍꺼풀로 되게 자유롭게 그런데 되게 예쁘게 자유롭게 쌍꺼풀이 만들어지거든. 위쪽에 쌍꺼풀이 짝짝이야 라는 게 읽히지 않고 언더 쪽으로 빨리 시선을 몰아줘야 돼. 위쪽에서 라인을 그리면 그릴수록 어떻게 눈이 더 짝짝이로 보이고 더 눈매가 안 예뻐 그러네요. 보여. 그렇지.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에 액센트를 주려면 마스카라 정도로 하고 어디에 주냐? 언더 쪽으로 시선을 끌어당겨서 얘로 균형감이 맞는 걸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섀도우 표현으로 하고 아이라인은 하지 않는다. 대신 마스카라는 한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브로우를 함에 있어서 섀도우 색하고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 자, 그래서 아까 포인트로 썼었던 아이섀도우 브러쉬 있죠. 다 기억하세요?
아까 여기 포인트를 썼었던 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그냥 선택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 다 썼잖아. 근데 없을 것 같지? 근데 나온다? 색이 나와. 볼까?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어때? 나오지? 네. 나오지? 네. 근데 과하지 않지? 네. 아이브로우 펜슬을 썼을 때 아이 메이크업하고 너무 이질감이 드는 아이브로우가 될 가능성들이 커. 그래서 주로 원래 썼었던 섀도우 브러쉬, 아이라인 주변에 썼었던 포인트 섀도우를 쓱쓱쓱쓱 이렇게 그냥 그 다음에 왜 그래도 괜찮으냐 하면 아이브로우가 이미 너무 잘 났어. 굳이 막 아이브로우를 막 선명하게 또렷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이제 여기 있는 브러쉬 좀 쓸까? 여기 있는 브러쉬를 살짝 동글동글동글동글 굴려주면서 동글동글 굴려주면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또 재미난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아이브로우의 주인공은 누군 것 같아? 뭐야? 물결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결이 주인공이야. 섀도우 색이나 아이브로우 색이 더 많이 보여서 이 결이 가려지면 그거는 땡! 잘못된 거야. 속눈썹도 이제 굉장히 풍성하게 예쁘게 심지어 이렇게 길게 잘 나있거든. 이제 이 결을 살려줘야지. 이 결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래 언더 보고 아래 보고 편안히 깜빡여도 되는데 너무 세게 깜빡이지 마. 살찌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결을 잘 찝어서 이 결이 예쁘게 잘 살 수 있는 정도까지 찝어줬어. 마스카라를 하고 한 번 더 결을 살려줄 건데 아래 보고 있어. 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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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깜빡깜빡 해도 돼. 내가 조절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속눈썹 결을 싹, 싹 잘 잡아주고, 잘 잡아주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에 있는 체온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면. 이 컬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컬이 잘 사는 정도까지 이렇게 손에 미열이 잡아줄 수 있어. 좀 더. 이렇게. 와 진짜 속눈썹 너무 예쁘다. 아이롱. 너무 아이롱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열 조절이 안 돼.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 눈썹 타는 거 아니죠? 태우겠니? 내가? 아래 컬링이 너무 잘 되고 있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언더 쪽에도 살짝 따뜻하지? 네. 약간 사우나 하는 거 같지 않아? 약간 이거 조준 실패하면 조준 실패하면 큰일 나지. 열을 충분히 식혀서 코끝에 살짝 댔는데 따뜻한 느낌. 따끈하면 안 되고 따뜻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각해? 너무 예뻐요. 끝났어. 마스카라 한번 살짝 더 해줄게. 왜냐하면 그게 차별화 포인트거든. 아이라이너로 눈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카라로 눈매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거든. 언더.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내가 상상한 눈매로 바뀌고 있어. 어 신나. 볼까? 다시 한번 볼까? 이게 여배우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속눈썹 결을 살려줬잖아. 이제 아이브로우 결을 살려줘야 돼. 아이브로우 결을 싹 최대한 이 결이 바짝바짝. 이거는 아무나 또 안 되거든. 이렇게 눈썹 결이 이렇게 잘 난 사람만 가능한 아이 메이크업 포인트. 결 좀 보세요. 누워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결이 사니까 훨씬 좋지, 그치? 더 시원해 보여. 그래. 눈매가 확장돼 보이고 이 언더 쪽에서 끌어내려주고 여기에서 끌어올려주니까 쫙 아래 위로 확장시켜주니까 전체적으로 시원한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표현이 되는 거죠. 오렌지 브라운 계열에서 나올 법한 컬러들이 이런 거가 있겠지? 이런 계열의 색에서 가장 연한 걸 한번 발라볼까 봐. 입술 중앙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물결이 진짜 센스가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게
입술 위쪽은 반만 칠했어, 립스틱을. 그치? 네. 일부러 그렇게 했지? 안 어울리더라고요. 위까지 칠하면. 왜냐하면 코와 입술 사이에 이 인중이 좀 짧은 편이야. 그래서 입술 모양대로 다 그리잖아. 그러면 이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입술을 딱 반만 칠한 게 어머 센스 있어라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 그래서 맞아, 입술을 이렇게 반만 싹 칠해서 그냥 색감만 있는 정도 이렇게 해주고 아래쪽으로 얘도 시선을 아래쪽으로 여기서 많이 윗부분보다는 훨씬 좀 도톰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훨씬 예뻐 보이지. 우리가 아까 썼었던 베이스 있잖아. 베이스로 여기를 약간 마치 피부인 것처럼 여기를 살짝 쉐딩을 살짝 할 거예요. 요 톤 있지, 요 톤. 요 톤하고 요 톤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살짝 그래서 브러쉬에 살짝 묻히고 살짝 묻혀서 귓볼 삼각존에서부터 목턴하고 완전 완벽하게 맞아지고 있어. 어때? 와,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럽지, 지금? 싹 이렇게 목턴하고 연결. 짙은 계열의 색만 요거도 살짝 써볼까? 약간 붉긴 한데 이게 혼자서 메이크업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테크닉이거든? 네,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도전해볼 필요는 있고 해볼 만큼 해보다가 또 와. 자, 이렇게 하고 파이널로 이제 프레스 파우더로 유분기만 아까 좀 잡자 그랬잖아. 이렇게 유분기를 살짝 잡자. 왜냐하면 이제 트렌드니까, 우리가 트렌드는 이렇게 번질번질하면 조금 안 예뻐 보이니까. 자, 콧날도 싹. 되지 않았나? 한번 볼까? 어, 정말 예쁘다. 목톤하고 연결되는 거 어때? 그치? 되게 자연스럽지, 그치?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서 안 한 거 같아. 그치, 그치. 메이크오버를 짠 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약간 꼼꼼히 해주시는 게 너무 느껴지고 아 이래서 그런 K-뷰티가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매번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만나지만 만나는 친구들마다 만나는 우리 구독자들마다 항상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저는 항상 발견해요. 물결량의 블로그라든가 브이로그라든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기에서도 변신되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너무나 기대되고 갑자기 부담되는데 갑자기? 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예쁘게 메이크업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영상은 제 최애 영상이 될 것 같고 진짜 너무 뜻깊은 경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